최근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발 방산 수출을 포함해 전 세계가 한국 무기체계에 열광하며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이번 한국 마이너스 폴란드 방산협력은 대한민국 역대 최고 금액인 40조 원 어치를 달성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런 초유의 방산 거래는 폴란드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이 진행 중인 주요 방산 수출 것만 해도 하나하나가 웬만한 나라에 1년에 한 번 수주할까 말까 한 대규모 사업들입니다. 일례로 레드백이 참여한 호주 장갑차 도입 사업은 50억에서 75억 달러에 달하고 이집트와는 최대 55억 달러 규모인 FA50K2 흑표 도입을 협상 중입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콜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한국 무기체계 도입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최근 들어서야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한참 과거부터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세계 방산 시장의 최대 무기 수입국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인데요. 2015년만 하더라도 한국은 세계에서 무기체계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였고 국산 무기체계 개발이 안정화되기 시작한 2016에서 2020년에는 전 세계 7위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방산 시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한국은 상당한 경제 규모를 갖추고 있음과 동시에 언제 전쟁이 재개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휴전 국가로서 항시 무기체계의 실전성과 신뢰도를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비교적 최근까지 개발도상국 포지션이었던 만큼 국방 예산이 빠듯한 편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외산 무기 도입에 있어 항상 최소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방산 협상 담당자들은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 자리에서 언제나 진상 아닌 진상 고객이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무기를 구매함에 있어 언제나 대량의 무기를 구매했기 때문에 무기 판매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롭지만 큰 손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처지에서야 굉장히 서글픈 일이었지만 한국을 지켜보는 외국 입장에서는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어떤 무기체계를 한국이 도입했다는 건 곧 세계에서 가장 기준이 엄격한 나라에서 성능 인증 마크를 받았다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미 신들린 흥정 기술로 가격까지 낮춰놨으기 불보듯 뻔한 일이니 그 무기는 신뢰성과 가성비를 두루 갖춘 우수한 무기체계나 다름없었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구매한 무기는 국제 방산 시장에서 특별한 표식이 붙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위 K인증 마크입니다. 이 K인증이 방산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었는지, 심지어는 한국의 선택에 따라 전략 무기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뀐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1993년 시작된 한국의 중형 전투기 도입 사업인 FX 사업입니다. 당시 한국은 F-16CD를 주력기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F-16의 전투 행동 반경은 550km에 불과해서 한반도 전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최대 이륙 중량도 19.2톤이라 공대지 폭격 임무도 썩 만족스럽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F-4D 등 노후 전투기 문제도 심각해지면서 중형 전투기에 대한 소요가 제기되었습니다. 즉 한국 무기체계 도입 역사의 대부분이 그렇듯 FX 사업도 실전을 대비한 필사의 각오로 시작된 셈입니다. 이런 소식은 전 세계 방산 시장에 흘러들어갔고 대한민국의 FX 사업은 당시 침체된 전 세계 방산 시장 업계 가뭄의 단비가 되었습니다. 사실 1993년은 2년 전 소련이 무너지면서 냉전이 끝나고 전 세계 군비 축소가 트렌드가 되었을 때였는데요. 그렇다 보니 전 세계 대부분의 방산 업체들이 일거리가 없어 손가락만 빨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이 덜컥 중형 전투기 도입을 시작하겠다고 하니 너도 나도 눈을 뒤집고 달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개 중에도 남들보다 발 빠르게 움직인 산업체도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FX 사업에 참여한 건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을 들고 온 미국의 보잉이었습니다. 확실히 F-15E는 쌍발기라 신뢰도가 우수했고 전투 행동 반경도 1967km에 달했습니다. F-16에 비하면 무려 3.5배 이상이 넓었던 건데요. 더군다나 최대 이륙 중량도 36.5톤에 달해 무장 탑재량도 감히 F-16이 비벼볼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F-15E는 최신의 하위급 전투기답게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오죽하면 미군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며 F-15E의 추가 도입과 개량을 중단할 정도였는데요. 이 바람에 한순간에 최대 운용국을 잃어버린 보잉은 FX 사업에 실패하면 F-15E 생산 공장 자체를 문 닫아버려야 할 위기에 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 대한민국은 신의 한 수를 발휘해 FX 사업에 온갖 경쟁자를 참여시켜버렸습니다. 이 중에는 러시아 수호이의 수호이 30, 수호이 35와 유럽 EADS사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리고 프랑스 다소의 라팔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즉 당대 네로라하는 4세대에서 4.5세대 전투기 대부분이 FX 사업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은 철저하고 치밀하게 구매자의 입장을
유감없이 발의해 굉장히 엄격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1996년에는 서울 에어쇼를 개최해 사업에 참여한 전투기들의 실제 성능을 전국민 앞에서 테스트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현재도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에는 각종 전시회나 에어쇼가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서울 에어쇼는 앞서 말한 전세계적인 군축 기조로 방산 업체들의 일감이 바닥을 기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FX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은 절박함이 남달랐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IMF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하위급 전투기 40대 도입을 한다는 소식에 세계 방산 업체들의 열의에 불을 지폈는데요. 하지만 이와 별개로 정작 결정권을 쥔 한국은 최종 후보로 단 두 개의 기종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사업에 참여한 데다 오랜 동맹으로 무기체계가 익숙한 미국 보잉의 F-15이었고 다른 하나는 프랑스 다소의 라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최종 후보인 두 업체 간이 피 말리는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프랑스 다소는 라팔과 세트로 스칼프 순항 미사일을 제시했습니다. 스칼프 순항 미사일은 관성항법장치 GPS와 적외선 지형 대조항법을 사용하는 공대지 스텔스 순항 미사일로 사거리만 무려 560km에 달하는 데다 최신의 순항 미사일답게 CEP도 고작 1m에 불과한 초정밀 폭탄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서울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데요. 이 스칼프가 현재 우리 공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KEPD 350 타우러스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걸 생각하면 프랑스 다소가 얼마나 이를 갈면서 FX 사업에 참여하였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 보잉은 이에 질세라 SLAM-ER 순항 미사일을 제안했습니다. SLAM-ER은 최대 사거리가 270km로 짧았지만 그만큼 중량도 가벼워서 스칼프의 절반 남짓인 674kg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만큼 우리 공군이 운용하던 F-16에서 사용하기 쉽다는 걸 의미했는데요. 쉽게 말해 새 전투기를 사면 기존에 사용하던 전투기에까지 최신 무장을 달아주겠다는 말과 일맥상통이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보잉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또 다른 초강수를 던졌는데요. 바로 F-15E를 그대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동급 기종 중 성능 면에서는 최강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F-15K로 개량해서 넘겨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미국은 프랑스 다소가 승부수를 띄웠다는 사실을 포착하자 한국이라는 큰 시장을 포기할 수 없어서 자신들의 미천까지 다 드러내는 제안을 했던 것인데요. 이것이 상당히 큰 의미인 게 현재 일본이 사용하는 F-15J 전투기가 F-15E의 구형인 F-15CD형을 다운그레이드하여 면허 생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이런 제안은 당연히 한국 입장에서는 호박이 덩굴째 굴러오다 못해 아예 호박밭이 통째로 굴러온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화들짝 놀란 프랑스 다소는 약점으로 지적받던 라팔의 엔진을 아예 자신들이 직접 새로 개발해서 추가금 없이 장착해주겠다는 역대급 공약까지 걸어버렸는데요. 또한 이처럼 경쟁이 과열되자 FX 사업은 곧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는데요. 오죽하면 두 방산 업체가 한국 국민 여론을 등에 업기 위해 신문에 지면 광고를 싣는 등 웃지 못할 홍보전을 벌일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F-15K와 라팔은 1차 평가에서 3% 차이로 승패가 엎치락뒤치락 되는 등 숨막히는 접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2002년 2차 평가까지 치르고 나서야 F-15K가 최종 선정되면서 기나긴 싸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의 진정한 승리자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도입이 결정된 F-15K 슬램이글은 과거 미국이 판매한 F-15 중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판매한 기종입니다. 이전까지 F-15를 사간 나라들은 미국을 제외하고 일부 특정 기능이 제한된 다운그레이드 버전을 구매했지만 대한민국만 특이하게 미국도 아직 운용하지 못한 최신 개량형을 운용할 수 있던 것인데요. F-15K 슬램이글은 레이더 등이 개량되면서 최초 제안인 F-15E보다 월등히 우수한 기체가 되었고 반면 가격은 훨씬 저렴했습니다. 게다가 몸이 달았던 보잉이 미 의회에 로비를 넣어 SLAM-ER에 더해 그동안 수출 금지 상태였던 AIM-9 사이드와인더의 최종 개량형인 AIM-9X의 판매 승인까지 받아냈는데요. 미국 공군과 상당수의 무장을 공유하는 한국으로서는 이번 협상은 초유의 대성과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보잉이 손해를 본 것도 아닙니다. 한국이 F-15K를 도입하자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던 싱가포르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이렉트로 F-15 도입을 결정지으면서 다 죽어가던 보잉사가 기사회생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기본 수십 년은 현역으로 사용하는 전투기의 특성상 계속해서 후속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추가 수익이 끊이지 않는 건 덤이었습니다. 반면 미국과의 승부에서 패한 프랑스 다소는 전 세계 방산 시장 역사상 최악의 저주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FX 사업에서 최종 탈락한 후 라팔은 전투기 도입 사업마다 최종 경합에서 미끄러지는 징크스를 겪게 됩니다. 일례로 앞서 말한 싱가포르의 경우도 라팔을 도입하려다가 한국의 사례를 보고 F-15로 급선회를 택한 경우입니다. 이외에도 라팔은 리비아, 영국, 모로코, 폴란드 등이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도 낙방하다가 마침내 2016년 인도가 도입을 결정하면서 기나긴 인고의 시간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그 긴 시간 동안 단단히 억하심정이 배겨버렸는지 프랑스 다소가 단 한 번도 한국의 전투기 도입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프랑스 다소가 참가한 FX 사업 이후로 3차까지 FX 사업을 이어갔고 또 KFX 사업까지 진행했지만 프랑스는 이 모든 사업에 불참했습니다. 그야말로 단단히 삐져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산 무기 도입이 이처럼 철두철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무기 도입 사업에 전 국민이 우리 군이 도입하려는 무기가 어떤 무기인지, 신뢰성은 충분한지,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 있고 그 과정에서 비리가 숨어있지는 않은지를 매의 눈으로 항상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말 세계 어느 나라를 찾아봐도 보기 힘든 특수한 무기 도입 생태계인데요. 보통 무기 도입 과정은 기밀 사항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든 도입 과정에서 온갖 로비와 비리, 뇌물이 개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심지어 중동권에서는 로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도입 기종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전 국민이 쌍심지를 켜고 도입 과정을 지켜보는 특성상 이런 장난질은 절대 불가능하거니와 설령 비리가 개입해도 반드시 주동자를 찾아내고 일벌백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동력이 단시간 내에 우리 방위 산업을 발전시킨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느 국가 조직이든 국민의 관심이 없다면 썩은 물이 반드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현명한 국민들은 군사 및 정치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는 차별화된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소규모 교전이 대한민국에서 발발했습니다. 최근 진행된 DX 코리아 2022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방 관계자들이 참가하면서 불꽃 튀는 신경전이 벌어진 건데요. 결국 양국은 격일로 하루는 우크라이나, 하루는 러시아 국방 관계자가 참가하는 식으로 극적인 협의에 도달했습니다. 이 웃지 못할 사건에 전 세계 언론들까지 앞다퉈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동시에 전쟁 중인 두 나라가 외교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DX 코리아에 방문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우수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DX 코리아에서는 그동안 명품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지상 무기체계 외에도 FA-50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공군 전력에 대한 세계 각국 장성들의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이는 그동안 FA-50이 받았던 찬밥 신세를 생각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실제로 FA-50은 개발 초기만 하더라도 훈련기로는 지나치게 고성능이고 전투기로 사용하기에는 스펙이 너무 낮다는 비난에 시달리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이 비난은 군사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주장일 텐데요. 그도 그럴 게 당시 우리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에서는 성능도 떨어지는 전투기를 굳이 왜 한국이 개발하는지 모르겠다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폄하스런 주장과 달리 모든 무기체계는 그 쓰임에 맞는 용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F-35나 F-22 같은 초고성능 하이급 스텔스 전투기로 공군 전력을 꽉꽉 채운다면 그것이야말로 세계 최강의 공군을 구성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돈이 끊임없이 솟구쳐 나온다는 화수분이라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절대 불가능한 망상에 불과한데요. 오죽하면 전 세계 공군력 1위는 미 공군이고 2위는 미 해군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공군 전력을 보유한 미국조차도 이렇게 하이급 전투기로만 공군을 구성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도 그럴 게 F-35만 봐도 수명주기 비용이 한 대당 6억 1,400만 달러가 넘습니다. 이를 현재 환율로 치환하면 F-35를 실전에 배치하고 퇴역까지 운용하는데 유지 보수 비용에만 무려 8,783억 원이 소모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우리 공군의 주력 하이급 전투기인 F-35A의 구매 비용이 1,000에서 1,200억 원 정도니 단순 계산으로만 유지 보수 비용에만 7배가 넘는 예산이 쓰이는 건데요. 또 미국 하원의 주장에 따르면 F-35를 운용하는 데만 시간당 38,000달러가 소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우리 돈으로 치면 1시간에 5,400만원 이상이 줄줄 새나가는 셈입니다. 게다가 이마저도 단순 계산일 뿐 실제 운용 비용이 얼마나 더 많이 소요될지는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더군다나 일반적인 전투기의 평균 비행 수명이 8,000시간쯤이니 초계 임무나 작은 도발만 일일이 F-35를 출격시킨다는 건 그야말로 돈이 썩어 넘치지 않고서야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쉽게 말해 탁 잡는데 소 잡는 칼 쓸 필요는 없다는 격언이 국방 분야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한국의 공군 전력만 봐도 이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 이외의 공중작전에는 하이급인 F-15K나 F-35A를 투입하고 북한까지 직접 타격이 가능한 한반도 내부 작전에는 미들급 전투기인 KF-16, KF-22를 운용하거나 계획 중입니다. 또한 남한 내부의 제공작전에는 로우급 전투기인 F-4, KF-5와 함께 FA-50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 공군 전력의 24%를 차지하는 F4와 KF5는 지나친 노후화로 실전 성능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우급 전력의 FA-50은 전력 공백을 메워줄 완벽한 대안입니다. 더군다나 FA-50의 최신 개량형인 블록 20은 추가로 300갤런의 연료를 더 달아 탑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440km 수준이던 전투행 동반경을 30에서 40% 향상시키고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공중급류 기능을 프로브 방식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A4 레이더를 탑재하고 사거리만 무려 100km 내외인 AIM-120 암람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면서 교전 거리 자체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인데요. 이 정도면 시계 외 교전, 즉 BVR이 가능한 정도의 성능으로 향상됩니다. 다시 말해 로우급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미들급의 F-16CD 블록 30-32와 거의 유사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개량에 힘입어 FA-50은 애매한 포지션이 천덕꾸러기라는 비난과 정반대로 한반도 영공 방어에 있어 가장 효율 좋은 전투기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공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전투기도 KF-21과 FA-50입니다. 이것만 봐도 로우급이라는 전투기가 성능이 떨어지는 전투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바로 이런 이유 덕분에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DX코리아 2022에서도 FA-50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는 FA-50 블록 20과 동급 사양인 FA-50PL의 48대 도입을 확정 지었고 이집트, 말레이시아 또한 FA-50 블록 20의 도입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특히 말레이시아의 FA-50 블록 20 도입이 주목할 만한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말레이시아의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FA-50과 중국의 L-15가 경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의 L-15는 FA-50과 여러모로 닮은 구석이 많아 자주 비교 대상이 되는 경공격기입니다. 심지어 크기까지 FA-50과 비슷한데요. FA-50은 전장 13.1m, 전폭 9.5m이고 L-15는 전장 12.3m, 전폭 9.5m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중국의 무장 또한 사거리 70에서 100km 수준이 PL-12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어 교전 거리까지 상당히 흡사합니다. 하지만 FA-50과 L-15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실전 경험입니다. FA-50은 이미 지난 2017년부터 필리핀에서 이슬람 무장 세력 소탕에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필리핀에서 FA-50의 추가 도입을 논의할 정도인데요. 심지어 지난해에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의 영토 분쟁이 격화되자 중국 선단을 위협하기 위해 FA-50을 출격시켰을 정도입니다. 물론 이렇게만 말하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이슬람 무장 세력의 대공 능력이야 뻔한 수준이고 남중국해 출격도 어디까지나 중국의 민간 선단이 대상이었으니 FA-50의 실전 경험이 별로 대단치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FA-50 같은 경공격기의 제일 임무를 생각하면 이는 FA-50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공군 전력을 앞서 말한 대로 하이마이너스 미들마이너스 로우로 운용한다면 FA-50의 BVR 능력은 우선 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FA-50 같은 경공격기는 필리핀에서의 실전 경험 같은 CAS와 BAI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근접 항공 지원을 의미하는 CAS는 사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경공격기의 운용 방식인데요. 영화 등에서 적과의 교착 상태에 놓인 지상군이 폭격을 요청하면 아군의 공격기가 적진을 향해 폭탄과 미사일을 쏟아붓는 게 바로 이 CAS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CAS를 수행할 경공격기에는 아군이 폭격 지원을 요청할 때까지 장시간 공중에 채공할 수 있는 능력과 아군과 인접해 있는 적군을 정밀 폭격할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FA-52 블록 20으로 개량되면서 채공 시간의 비약적인 상승을 이루어냈고 필리핀의 실전 경험에서 알 수 있듯 밀림에서 게릴라전을 벌이는 이슬람 무장 세력의 근거지를 족집게처럼 골라서 폭격할 정도로 뛰어난 정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조종사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FA-50 블록 20은 이를 보완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무장과 첨단 센서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우선 GBU-54 제이담입니다. 기존 FA-50에 탑재되었던 제이담은 GPS와 관성항법 장비로 유도되는 폭탄으로 고정된 목표물에 있어서는 놀라운 명중률을 자랑했지만 움직이는 목표물에는 비교적 정확도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GBU-54는 레이저 광선 유도 방식을 추가하여 최대 28km 사거리 밖에서도 움직이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존의 제이담에 비해 최대 6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명중률을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실제로 미군이 이라크전에서 GBU-54를 사용하면서 전투기 조종사의 능력이 크게 향상되며 광범위한 이동 표적과 교전할 수 있었다라며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현존 로우급 전투기에서 GBU-54를 탑재할 수 있는 건 FA-50 블록 20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 정도의 성능만 비교해도 당연히 FA-50 블록 20을 도입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한국의 FA50의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A50 블록 20은 DAI, 즉 전장 항공차단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전장 항공차단이란 통상 20km 내외의 적 후방 지역에 대한 항공 지원을 말하는데요. 이런 임무로는 적의 포병 부대나 적 지원 부대 또는 통신 부대 등에 대한 공격을 말합니다. 당연히 거리를 생각하면 GBU-54로도 충분한 타격이 가능하지만 FA-50 블록 20에는 추가로 국내에서 개발한 KGGB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KGGB는 JDAM과 유사한 GPS 유도 방식을 사용하지만 마치 글라이더를 연상시키는 큰 날개가 특징인 국산 항공 유도 폭탄입니다. KGGB는 일반 폭탄을 유도 폭탄으로 바꿔주는 일종의 유도 키트입니다. 즉 하단부에 폭탄을 장착해서 초장거리에서도 공대지 목표물에 정밀 타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실제로 KGGB의 사거리는 최대 110km에 달하는데요. 이 덕에 적 후방의 포병 진지에 대공포대가 구축되어 있더라도 안전하게 사거리 밖에서 폭격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중국의 L-15와 한국의 FA-50 블록 20은 외형적인 크기만 비슷할 뿐 체급은 전혀 다른 기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국의 FA-50 블록 20이 다른 나라들의 경공격기 대비 압도적인 성능을 갖췄기 때문에 대부분의 군사 관계자들은 말레이시아가 FA-50 블록 20을 도입하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결심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관계는 마치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처럼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과거부터 오랜 군사 파트너였습니다. 근래 인도네시아가 KF-21의 분담금을 지연시키고 얌체스런 행동을 일삼아 우리 국민들의 대표적인 욕받이가 되기는 했으나 인도네시아가 KF-21 사업을 함께할 정도로 한국의 군사적 파트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는 적국과 우호관계인 한국의 경공격기를 수입하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국제 무기 수출 시장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말레이시아가 FA-50 블록 20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게 아닌 이상 국제 외교 관계에서 이런 결정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 입장에서도 말레이시아가 FA-50 블록 20을 도입한다면 그동안 외형이 비슷하다고 억울하게 비교당해야 했던 중국의 L-15를 따돌릴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방산무기 시장에서 우수한 성능의 경공격기를 개발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제3세계 국가들이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주는 최고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는 하위급 전투기를 개발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KF-21의 전력화가 가시화되면서 이를 토대로 한 항공기술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로우급 포지션으로 개발한 KF-21이지만 한국이 독자 개발한 여러 첨단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현존하는 최강의 미들급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가 계속해서 축적된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이 하위급 전투기를 개발할 발판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할 국산 방산무기가 탄생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전 세계에 알려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최근 K9A2 자주포의 영상 하나가 공개되면서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국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 참여한 K9A2 시제기가 야외 기동 장면을 최초로 언론에 공개한 건데요. 드디어 두 눈으로 K9A2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목격한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과 유력 언론들은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실제로 목격한 K9A2는 말만 개량형이지 완전히 새로운 자주포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K9A2는 기존 자주포와 차원이 다른 대격변을 이루어냈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무인화입니다. 기존 K9과 1차 개량형인 K9A1은 포탄과 장전에 자동화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최신 자주포인 M109A7에 탑재된 반자동 급속 장전 장비보다 월등히 개선된 형태였는데요. 이 덕에 M109A7의 분당 최대 발사 속도가 4발에 불과한 데 비해 K9A1은 그 두 배에 달하는 분당 최대 6에서 8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빠른 장전과 압도적인 발사 속도가 K9 자주포가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게 된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 선보인 K9A2에서는 이마저도 뛰어넘어버렸습니다. 사실 그동안 K9A1에서 사용하던 자동화 장전 장치는 송탄과 포탄 장전까지는 자동으로 이루어졌지만 정작 포탄을 날려보내는 장약의 장전과 신관 조절은 병사가 직접 해야만 했는데요. 그런데 K9A2는 고반응 화포 자동화 기술이 자체 개발에 성공하면서 장약 장전을 포함한 포탄 장전의 모든 과정을 완전 자동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즉 쉽게 말해 포탄 장전에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기존 K9 계열 자주포가 조종수, 포반장, 사격 통제수 그리고 탄약수 2명까지 총 5명의 운용 인원이 필요했던 반면 K9A2는 탄약수 2명을 제외한 조종수, 포반장,
사격 통제수단 3명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군대가 인구 절벽으로 인해 갈수록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면 혁신에 가까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고작 여기서 계량이 끝났다면 군사 관계자들과 언론을 놀라게 할 순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은 고반응 화포 자동화 기술에 더해 포신이 뜨거워져도 장약이 터지지 않는 둔감형 모듈 장약의 개발에도 성공하면서 분당 최대 발사 속도를 비약적으로 상승시켰는데요. 이 덕에 K9A2은 기존에서 1.5배 향상된 분당 최대 10발의 포탄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자주포 코폭탄의 살상 반경이 50m라는 걸 고려하면 K9A2 단일 개체의 살상력은 실로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향상된 것입니다.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K9A2는 포신에 크롬 도금을 추가하여 포신 수명을 기존 1000발에서 1500발로 50% 향상했고, 부무장으로 K6 중기관총을 장착한 RCWS를 탑재하여 사수의 생존성을 높였습니다. 확실히 이 정도면 개량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자주포를 만들어버렸다는 반응도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K9A2의 변화는 아직도 남았습니다. 기존의 K9과 달리 K9A2의 포탑을 보면 기존보다 뒤통수 부분이 커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기존의 차체에 포탄을 눕혀서 적재했던 것과 달리 K9A2부터 포탑에 포탄과 장약을 세로로 적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부도로 보면 이런 방식입니다. 포탑에 적재된 포탄과 장약을 로봇팔로 하나하나 포입구에 밀어넣는 방법인데요. 이로 인해 차체에는 거대한 여유 공간이 생겼고, 이 공간으로 인해 기존의 K9A1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비밀 장비가 탑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어컨입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린가 싶으실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갑 장비에는 이 에어컨이 없습니다. 또 기갑 장비에 왜 에어컨이 중요한지 의문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갑 장비에 있어 에어컨은 승용차 같은 민간 장비의 에어컨보다 훨씬 중요하고 막대한 임무를 감당합니다. 우선 당연한 얘기지만 에어컨은 운용 인력의 전투 지속 능력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더운 여름 날씨가 아니더라도 기갑 장비의 내부는 상당히 더운 편입니다. 당장 K9 자주포만 보더라도 중량이 무려 47톤이나 되는데 이를 최대 시속 67km로 움직이는 엔진의 열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추운 겨울은 K9에게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추위를 막는 K9의 방한 능력은 이미 검증된 지 오래입니다. 일례로 노르웨이의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방한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각국의 자주포를 야외에 하루 동안 방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 다음날 시동 테스트에 성공한 건 오직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자처하며 전 세계 최강의 자주포라고 자랑하던 독일의 판저하우비츠 2000마저 북유럽의 혹한 앞에서는 시동조차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수한 내구성과 신뢰도가 K9이 노르웨이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름의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엔진 열이 그대로 차체 내부에 고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름에는 이런 상황이 더 심해집니다. 특히 한국의 여름철에는 장비의 내부 온도가 최대 60도까지 치솟을 정도입니다. 말 그대로 찜통 그 자체가 되는 건데요. 이 때문에 여름에 기동하는 기갑 장비에 있는 병사들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전투력이 급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장 1분에 몇 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내부에서 자주포를 운용할 병사가 만전의 상태가 아니라면 사람이나 무기체계나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악한 환경을 에어컨이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장점은 또 있습니다. 기갑 장비에 에어컨이 달려있다는 것은 곧 화생방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인데요. 에어컨은 일반적으로 양압장치를 탑재하면 따라오는 부가 서비스 같은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양압장치란 기갑 장비 내부를 일기압보다 높게 만들어서 외부의 공기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는 풍선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풍선의 바람을 빼는 와중에는 외부의 공기가 내부로 유입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양압장치는 화생방전이 발발한다면 외부의 오염된 공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란 것이죠. 특히 상당량의 화생방 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맞상대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더욱 중요한 장치입니다. 물론 전략 핵무기를 쓰면 달라지겠지만 북한이 저위력 핵무기나 화생방 무기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K9A2가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화생 방무기가 전 세계적으로 금지하는 무기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들만의 약속입니다. 그도 그럴 게 이미 러시아만 봐도 제2차 체첸 전쟁에서 생화학 무기를 사용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역시 화학 무기의 사용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보다 더 잃을 게 없는 북한이 유사시 화생방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문제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화생방 무기보다 핵무기가 상당한 위협입니다. 특히 중국이 곧 보유할 것이 확실시되는 저위력 핵무기의 경우는 아이러니하게도 위력이 낮다는 점에서 사용 허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를 직감한 푸틴이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이 저위력 핵무기인데요. 즉 정말 만일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한국은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저위력 핵무기를 투발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방사능 오염지대에서 정상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건 양압장치를 탑재한 기갑장비뿐입니다. 양압장치는 화생방 오염뿐만 아니라 방사능 오염까지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양압장치는 현대전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양압장치가 이토록 중요하다면 그동안 군에서는 왜 K9의 양압장치와 에어컨을 탑재하지 않았던 걸까요? 사실 여기에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전력 생산 능력 부족입니다. K9 자주포가 전 세계를 사로잡을 수 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90%에 달하는 명중률입니다. 여기에는 첨단 전자식 사격 통제 장치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법 장치, 구동 장치, 이송 및 장전 장치, 온도 센서 등 온갖 전자 장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사격 재원을 계산하고 사격 준비까지 끝마칠 수 있습니다. 즉 버튼 한두 개만으로도 사격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는 상당량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K9의 배터리가 감당하기 아슬아슬한 수준인데요. 이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되는 걸 막으려면 수시로 엔진을 작동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엔진 수명 측면에서 상당한 단점입니다. 또 전시를 생각하면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는 위험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만약 연료가 없어 시동이라도 꺼진다면 즉각적인 화력 지원도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적과의 교전 중에는 기도비닉을 유지해야 하는 상태가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엔진을 꺼야 하는데 이 자체가 작전의 방해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에어컨과 양압장치까지 추가된다면 전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 개량형인 K9A1에서부터는 포탑 외부에 보조동력 장치를 달아 추가 전력을 공급했을 정도인데요. 이 덕에 K9A1은 엔진을 켜지 않고서도 포탄을 발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장소의 협소함으로 에어컨과 양압장치는 탑재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인 내부 공간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같은 이유로 K9A1의 APU도 외부에 달린 건데요. 물론 노르웨이 수출판처럼 어떻게든 탑재하고자 하면 에어컨과 양압장치를 탑재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1999년 초도 생산을 시작한 K9의 창정비를 시작하면서 전체 물량을 K9A1 수준으로 개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어컨과 양압장치 탑재도 고려되었지만 한 대당 필요 예산이 무려 2억 원이 넘었습니다. 한두 대 정도 물량이면 예산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이 보유한 K9, K9A1만 해도 무려 1178대가 넘다 보니 모든 자주포에 에어컨과 양압장치를 추가하는 건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막대한 금액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즉 공간 부족과 예산의 압박으로 결국 1차 개량과 창정비를 거치면서도 에어컨과 양압장치를 탑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모든 문제는 K9 자주포의 2차 개량형인 K9A2에 와서 완벽히 해결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K9A2는 장전 장치가 완전 자동화되면서 APU와 포탄, 장약을 모두 적재할 수 있을 만큼 포탑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차체에 빈 공간이 생기면서 에어컨과 양압장치를 추가할 수 있을 만큼 넓은 여유 공간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기술력이 증가하면서 에어컨과 양압장치 탑재, 단가도 상당히 저렴해졌는데요. 당장 K2 흑표만 봐도 전 차량에 에어컨과 양압장치를 탑재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K1 전차마저 2024년부터 E2 사양으로 개량하면서 에어컨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건 정말 대한민국 기갑장비의 대격변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커다란 변화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군은 에어컨 때문에 병사의 전투 지속 능력을 생각하지 않는 구식 군대라는 폄하에도 묵묵히 버티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앞서 밝혔듯이 쉽게 풀 수 없는 복잡한 이유가 얽혀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군의 선진화 및 현대화로 세계 최강의 결전병기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중한 우리 병사들의 사기까지 고려할 수 있는 선진 강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